대답을 해, 이 밥통아! 언제나 나였어. 너는 그만이지. 내게 네가 그 눈동네 내 자리는 없다고 그리 쉽게 말하니. 근데 어떻게, 왜 선배님이 오셨어요? 기동대는요? 올 거야.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마. 칼 맞았잖아요. 나 칼 맞게 맞는 게 누군데? 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? 범죄 현장에 수상한도 없이 혼자 와? 겁도 없이 무슨 배짱이야? 보고했으면 하라고 했겠어요. 보고해서 안 되는 일을 왜 저질러? 무슨 일 당했으면 어쩔 뻔했어? 너 또라이 아니라고 능력 보여준다더니 이거였어? 너한텐 생각이란 게 없는 거냐?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러? 살려고 그랬어요. 저도 내가 있는데 설마 생각이 없겠어요? 심심해서 도박배와 도박장 지나들며 도박꾼 행세 했겠어요? 혼자 이런데 오면서 안 무서웠는 줄 아세요?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. 저도 한테도 보여주고도 싶었어요. 뭐 어쨌든 성공했잖아요.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저질렀어? 불법 도박장 정보 어디서 알았어? 근데 그 불법 도박장 정보
나한테 받았다고 하면 안 될 거예요. 내가 바보로 보여요? 검사가 다른 사람도 아닌 변호사 도움받은 게 알려지면 청탁수사나 청부수사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? 알 건 다 아네. 나는요, 알 건 다 알아요. 사람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그렇지. 알 건 다 안다고요. 왜 말을 안 해? 우선 저 이것부터 좀 꺼내고요. 선배님 여기 저 손 좀 넣어보세요. 어디다 손을 넣으래? 제 등에 촬영 테이프 붙어있단 말이에요. 너 진짜 또라이구나. 제가 끊을게요. 이거 안 뺏기려고 아까 그런 거였어? 증거물인데요, 그럼. 하우스 안에서 도박하는 거랑 도박장 운영하는 카페 놈들이랑 다 찍었어요. 부서졌는데? 예? 갑자기 출두하라더니 이게 뭡니까? 검사님, 장난하십니까? 진짜 다 도망쳤어요? 잔챙이 두 놈 잡았는데 그놈들 갖고 뭐합니까? 판돈도 다 쓸어갔지. 불법 도박장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. 그, 저희 테이프 좀 잘 살려보면 안 돼요? 너무 부서졌어. 안 돼. 나도 안 되는데, 안 되는데. 내가 그놈들 얼굴 다 아는데 몽타주 그릴 수도 있어요. 이름도 다 알아요. 깔따고, 어? 마봉순, 곰찌. 그게 이름입니까? 별명들이지? 그럼 제 인지사건 수사 실패네요? 손톱도 다 망가지고 부러지고 여기저기 다 까지고 맞고 진짜 힘들겠는데. 병원부터 가자니까요. 알아서 한다니까. 집부터 가. 저 때문에 칼 맞으셨는데 어떻게 먼저 가요. 마검사의 말로 그걸로 괜찮겠어? 부모님 걱정하실 텐데. 그래서 저 이꼴로 들어가야 돼요. 저 어떻게 된 거예요? 내일 가봐야지. 경찰서 통해서 보고 되겠죠? 답해주진 않을 거야. 설마 짤리진 않겠죠? 이 정도 사고 치면 보통은 알아서 사직하지. 저한테 사직서 쓰란 말씀이세요? 사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직은 각오해야 돼. 정직도 안 되는데. 그 계획하고 준비는 정말 완벽했어요. 도박 배워서 연습하고 또 하고 얼마나 했는데요. 현장 답사도 몇 번씩 하고요. 아유, 고객님. 주전판에서 뒹굴다 왔어. 뭐야 이게? 아빠
오늘 죽을 뻔했어요. 그래서 한 건 했어? 할 뻔했는데 잘못했어요. 죽진 않았고 다친 데는 없지? 올라가. 백자 같이 반질반질 윤나던 피부에 이게 다 뭐야? 엄마, 내 손도 부러진 길이야, 맞아. 땅굴 팠어? 이 정도까지 했는데 잘려도 아빠 봐주겠지? 결혼하기 전에 네 아버지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. 너는 진짜 결혼해도 안 변하는 남자 만나야 되는데. 남자도 남자 나름이야. 아무래도 마이리하고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. 몇 달 정식이면 게임 아웃이야. 내가 사람 잘못 본 게 아니었는데. 오늘 일만 망치지 않았으면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. 마이리한테 닥칠 위험보다 생각했어야 했어. 그 아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어. 엄마! 봤구나. 아빠 이러는 게 어딨어? 이건 내 거 아니야? 아무리 아빠 돈으로 샀더라도 내 옷이고 내 구두인데! 소송하라더라. 당장 나 뭐 신고 뭐 입고 출근해? 어제는 맨발로 갔냐더라. 드레스룸에 있는 것만 옷이냐고. 다친 걸로 핑계 댈 생각 꿈에도 말라 이거지? 마음 대신 행동 끝내주잖아. 나 저녁에는 열어줄 거야. 엄마, 엄마는 왜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했어? 그래도 이 기사한테 너 태워주라더라. 검찰청 출근만 하면 다냐고! 혜리야, 이런 엄마라서 진짜 미안한데 네 손에 엄마 목숨도 달렸어. 어떻게든 버텨봐. 피라미 둔놈 잡으려고 경찰이 몇십 명 출동했는지 몰라서 그래? 그 출동 지시 자리가 마이리한테 속아서 내린 거야? 일부러 속인 건 아닙니다. 출동 지시 낼 때는 확실한 증거도 잡은 상태였고요. 마검사 운이 좀 나빴어요. 일부러 보고 안 하고 수사한 건 이미 속였어. 저도 보고 없이 수사한 적 있습니다. 자네는 그때 수사관을 대동했잖아! 듣다 보니까 이상하네. 자네 지금 마이리 편 들고 있는 거지? 지도검사였던 입장에서 책임감 느낍니다. 어, 윤세준이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? 아,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윤 선배 말도 짧은 사람이. 징계 때문에 감찰위원회 가는 건 부장님이 차장님이랑 말씀하실 텐데. 부장이 하소연 듣고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사고를 쳐도 감히 그런 대형 사고를 치냐?
근데 여자 혼자 위장 잠입할 정도면 마검사 무슨 사연 있는 거 아닐까요? 사연은 무슨. 지 잘난 줄 알고 오기 부린 거지. 징계 떨어지면 봐달라고 해줄 사람도 없을 텐데. 아, 난 근데 자꾸 마이리가 좋아진단 말이야. 신선하잖아, 우리들 인생보다. 이거 난 하나도 안 신선해. 저게 신선한 거냐? 위화감 조성하는 거지? 잘려도 감봉돼도 정직돼도 걱정하면 상팔자로 까부는 거야. 뭐가 신선해? 걸렸습니다. 외제차도 싹쓸이 쓰시는 거 없나요? 저 지난번 미성년자 부킹 사건 터졌을 때 아버지한테 차 뺏겼습니다. 어제는 옷이랑 신발도 다 뺏겼고요. 뭔 소리야 이거? 그렇게 몸으로 수사하는 게 좋았으면 뭐하러 검사를 해? 아닙니다. 저 몸으로 뛰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. 검사가 하고 싶어서 인지수사 한 겁니다. 잘못했습니다. 인지사건이라도 최소한 보고는 하고 갔어야지. 네 마음대로 보고도 없이 수사관도 없이 그 위험한데 혼자서 나가? 더구나 선배까지 그러드려서? 그 저 윤 선배님 다치신 거는요, 저를 구하려다가. 선배님 병원에서 뭐래요? 자네 다쳤어? 어휴 밥통. 그냥 좀 긁혔습니다. 그럼 그렇지. 윤세준이가 강력부 특수부에서 날고 기동검사했는데. 에? 그게 아니라 칼 맞았는데요? 칼 맞았어? 아니요. 살짝 스쳤습니다. 아니 왜 그런 걸 말을 안 해? 마일이 짤릴까봐 말 안 했나? 네. 둘 다 나가! 다 보고 싫어! 나가! 선배님! 팔은 어떻게 된 거예요? 팔팔거리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. 검사님! 뭔지 잡았어요? 안 나타났습니다. 안 됐네요. 자기 검사 버리고까지 출동하셨는데. 아, 확실하게 지시를 하셨으면은 제가 그랬겠습니까? 저 출동해 달라고 확실하게 얘기했거든요. 그게 확실한 거예요? 거의 아무지. 대려 저 대신에 윤 검사님 가신 게 다행이었죠. 위험했었다면서요. 근데요. 윤 검사님 원래 그렇게 쌈을 잘해요? 그 예전 강력부에 계실 때 직접 검거인장 띄고 그러셨대요. 아... 안 그랬더는데 어쨌거나 해보겠다고 해보자는 의미에서 진 사고라서 말입니다. 사장님 지금 정직당하면 마검사 삶의 역 자체를 끌어놓게 됩니다.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?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. 그래? 네가 럭키보이인지 그녀가 럭키걸인지 잘해봐. 용하네 마엘이. 정말이세요 부장님? 저 정말 심할 써만 쓰면 돼요?
윤 검사가 특별히 부탁해서 심할소로 끝나게 된 거야. 윤 선배님이요? 이번 일 잘 못하면은 윤검이 책임져야 되니까 잘해. 이번 일이라뇨? 윤검이 막은 보증 썼어, 보증. 보증 뭔 줄 알지? 빈복 갚으면 대신 빚 갚는 거. 검사가 그러는 게 어딨어요? 사건이 돈도 아닌데 그럼 제가 사건 해결 못하면 윤 검사님이 뭘로 갚아요? 저 독도 같은 데로 확 좌절시켜버린다고! 독도에 검찰청 생겨요? 그래! 그래, 그 일본 애들이 하도 자기 땅으로 우겨가지고 그 지청 하나 만들라고. 너도 갈래, 독도? 선배님. 따라와. 앉아. 선배님, 선배님이 저 살려주셨다면서요? 한 번은 제대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. 사건. 도대체 무슨 내막으로 사건에 목매는지 모르겠지만 해봐. 사건이다. 아동 성폭행 사건이야. 어떤 이유로 하던 간에 사건 수사 제대로 신중하게. 고맙습니다. 이 사건 정말 확실하게 잘 해낼게요. 말만 앞세우지 말고. 진짜예요. 선배님 절대 독도 안 가시게 해드릴게요. 저만 믿으세요. 독도? 팔은 어떠세요? 병원에서 뭘 해요? 어? 어디 좀 봐요. 어? 뭘 봐. 괜찮아. 아, 그래도 좀 보여주세요. 얘가 왜 이래? 야. 팔을 치웠네. 지금 검사. 어? 선배님 다쳤어요? 별거 아니야. 마침 잘 왔다. 마 검사, 아동 성범죄 사건은 진검사가 경험이 많으니까 진검사한테 물어보면서 해. 아, 네. 마 검사님, 손님 오셨는데요. 손님이요? 저 서변이라고 하면 아신다는데요. 응! 이따가 또 봬요. 그래서 아침에 저한테 운전을 하신 거예요? 어떻게 얼마나 다친 건데요? 몇 번을 꿰맸어. 별거 아니야. 마검사 때문에 이렇게 다치고 징계 막아주고 사건까지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? 그런 거 아니야.